뭐예요? 뭐 하냐고요? 아, 저 오늘 인터뷰 있어가지고. 어디죠, 여기가? 지금 월드컵 북로? 뭐예요? 아니, 이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어디냐, 그래서. 월드컵 북로를 왜 얘기해? 아니, 어디? 전 잡지 그거 왔어요. 그거 뭐예요? 잡지 그게 와가지고, 뭔데요? 그거보다 월드컵 북로가 낫겠다. 아니, 잡지 그거 왔어요. 이런 일이 있네요. 또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인터뷰를 또 하고 싶다고 어떤 기자님이 요청을 주셔가지고 왔어요. 저 잡지에 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잡지에 실려. 어, 메인은? 몰라. 메인은 아닌데? 몰라. 나도 구석에? 몰라. 코너? 몰라. 아, 무서워요. 됐습니다. 잠깐만요. 나 좀 무서워. 근데 웃음이 못하다.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여기서 장난쳐 와도 됩니다. 잠깐만요. 눈을 접어주세요. 눈을 접어. 오케이. 잠시만. 오늘 일상에서 웃어주세요. 그 접으세요. 접고 미소. 아, 이쪽 손 너무 어색해요. 그냥 손 드세요. 딱 이랬어요. 그냥 딱 이랬어요. 재밌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살이 맞닿은 적은 없었는데 아까 자꾸 손 잡아가지고 좀 감정이 묘해요. 아, 뭘 묘해, 미친놈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예, 아닙니다. 처음 질문드릴 거는 그 유튜브 시작한 지 몇 년 정도 되셨는지, 몇 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구독자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이런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유튜브 시작한 지는 3년째 되지 않았는데? 2017년에 시작하지 않았나? 저희 사실 잘 몰라요. 17, 18, 19, 24년 횟수로 4년 정도 됐고요. 채널은 지금 핫도그 TV, 핫도그 스튜디오, 매일제이, 신장의 박현서, 기동의 기동창까지 이렇게 5개 운영을 하고 있고, 구독자 수는 핫도그 TV는 965,168명이고요. 핫도그 스튜디오는 347,259명. 100자리까지 말해야 돼요? 아니야. 이제 한 분이 소중하니까. 심장의 박현서가 134,662명, 매일제이가 158,533명, 그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가장 주력으로 밀고 있는 이제 기통차나로 만든 채널인데 사실 핫도그 TV는 제가 지금까지 봐온 유튜브 채널이랑 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네네. 회사 규모가 크기도 하고 직원수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람들 중에 이걸 회사놀이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네. 그런 댓글 보면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회사놀이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생각한 명확한 회사의 가치가 있고 그 가치로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다 라는 판단이 서서 그렇게 늘리게 된 거고, 채널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되게 이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시네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엄청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핫도그 TV가 저물어 갈 때쯤에 플랜 B를 준비하는 거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가치가 뭔지를 판단을 했고, 그랬을 때 뭐가 중요하냐, 돈보다는 사람들한테 뭔가 즐거움을 주는 걸 선택을 한 거죠, 그냥. 잡지 촬영할 때 들고 찍으셨던 카메라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저희 카메라인데 네. 첫 수입으로 산 카메라예요. 사실 풀어서 있거든요. 이렇게밖에 안 돼요. 제가 부러뜨린 건 제가 부러뜨린 건데 소중한 중인데 마이크 같은 경우도 인터넷에서 보고 그냥 쳐서. 형 유튜버 분들은 되게 장비 좋은 거 많이 쓰시던데 특이한 거. 네, 좀 죽을 것 같은 게 다.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궁금합니다. 우울증 걸렸다는 댓글 봤어요. 우울증 걸린 와중에 핫도그 TV 영상을 봐서 많이 회복이 되고 있다. 지금 이게 뭐 약도 안 먹는 상태다. 뭔가 막 이렇게 막 뭐랄까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아, 이게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일조를 했다는 그런 뭔가 기분에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막 사명감이 막 불타오르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자들은 타자를 몇 백 타칠까? 아, 나도 궁금하더라고. 이나구? 다다다다다다. 과연 내 말을 다 적은 걸까? 고생했다.